제가 건선이 있어요. 이렇게 손에 보이시면 건선이 있어요. 앞줄은 보이겠지만 건선이 있는데 한국 들어와서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한의원에서 건선 치료할 수 있대요. 한의원에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한의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여자친구 있으세요? 약간. 아니요. 소개해 주게요. 아니 진짜 왜 물어봐. 이게 뭐 왜 중요해 이거. 그러니까 나한테 건선은 신장이 약해서 한 달 동안 섹스를 참으래요. 그래서 아 뭐 지금도 참고 있지만 저 참는 거였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돈 많아요. 근데 저한테 자위도 한 달 동안 참으래요. 그래서 아 excuse me doctor 제가 자위 경력이 30년 넘었는데 한 달 동안 금단한 적은 없다. 근데 난다는 전 참을게요. 그걸 저한테 세 번이나 강조를 했어. 명심하세요. 자위는 안 돼요. 명심하세요. 자위는 안 돼요. Alright, alright, alright.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실 문 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자위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담실 문을 열었잖아. 거기 대기한 환자분들이 그거 다 들은 거야. 난 설명할 수 없죠. 제가 자위에 미친 새끼가 아니고요. 신장이 약해서 괜찮은데. 아무튼 저는 한 달 동안 참았습니다. 약도 먹고 침도 맞았어요. 씨발 안 났잖아.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한의사한테 Yo doctor what the fuck man. 한의사는 이걸 보면서 아 그러면 우리 한 달 더 참자 그러는 거야. 우리? 씨발 너도 같이 금달했어 이 새끼야? 왜 갑자기 한민족이 됐어? 왜? 너는 나의 자지의 매니저가 되고 싶은 거야, 씨발놈. Yo, fuck you 하고 다음날 피부과에 갔어. 피부과 쿨해, 쓱쓱맞이 우처방 3일에 오세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일어나니까 어? 선생님? Question. 자위해도 될까요? 물어봤어. 피부과에서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